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번에 해남 유기견 때문에 중성화로 3개월을 지금 달려왔어요.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일단 거리가 좀 멀어서 힘들었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열악한 환경 때문에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수면이 많이 부족하긴 했죠, 그죠? 땅에 그렇죠? 까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많았고 안타까움도 많았고 네. 끝난 시점에 지금 심정이 어떤지. 그냥 시원섭섭하네요. 그게 다예요? 시원섭섭하다? 좀 더 길게 풀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. 어떤 면이 시원하고 어떤 면이 섭섭한지.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다 전부는 못했지만 일부라도 해서 그 할아버지가 조금 더 편하게 개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좀 속이 시원하고요. 네. 섭섭한 거는 모든 아이들을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데 여건상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한 게 좀 아쉽네요. 그 부분은 뭐 대다수의 아이들이 다 중성화 됐으니까 일부 몇 아이만 못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또 있고요. 네. 또 우리가 또 몇 마리 안 되니까 분리하기가 쉬우니까 저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잘 지도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정말 3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번에 우리가 3개월 동안 해남에 내려오면서 처음 겪는 한반복에서 처음 겪는 그 이렇게 쉼터라고 하면 쉼터고 보호소 개념도 아닌 사실은 이전에 지금의 보호소들이 이전의 형태가 이런 형태에서 자가 번식과 버려지는 개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보호소가 된 곳이 많아요. 처음 이렇게 과학과 같이 해서 저희가 중성화를 진행했는데 하면서 느꼈던 점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보람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동물보호 단체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무국장님으로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선진적인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이 좀 우리가 부족했던 것 같다. 왜냐하면 우리의 반성이라기보다는 이게 경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걸 경험하지 않고도 더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예시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실수를 하지 않고 과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길어도 돼요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애니멀 호드라 그러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우리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어르신의 말씀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. 여러 방법이 많았는데 그 중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. 나이 든 애들은 특히 끝까지 자기가 안고 갈 거라는 거. 근데 또 막상 같이 진행을 해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때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없었던 것들이 과정 중에 많이 보였어요, 그죠? 진짜 많이 보였죠. 그것 때문에 사실 더 힘들었고요. 네.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서류를 다 작성을 하시잖아요, 그죠? 그런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그 서류를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서류를 만들었잖아요, 그죠? 근데 더 더 구체화되어야 될 그 문항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저도 그 부분을 또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정리를 그걸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문서가 아니니까 딱딱 안 맞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일단 가능하다고 하면은 다 일일이 다 초음파를 찍어서 임신 여부 확인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저희가 부족했던 게 그 중성화한 아이들 일일이 그 병원 케이스마다 넘버링을 따로 부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렇죠. 이제 세 군데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뭐 정리도 저희가 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는 같아요. 그러니까 문제는 되는 건 아닌데
조금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것 같고. 더 컨텐츠라면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,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저희 같은, 저희가 직접 다 처리를 하고, 우리 국장님이 서류를 다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,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, 네. 영상을 다 찍었고.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, 잠깐잠깐이지만은, 끌려다녔던 거? 누구한테 끌려다녔어? 어떤 관리, 끌려 네, 관리하시는 분들 분에게?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는데,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,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려고 했으면 옆에 앉았을 건데, 사실 마주보고 앉았는데, 저희가 짧은 시간에 그분을 다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. 그렇죠. 처음에 제가 설문지도 만들었고, 작성도 했고, 대화도 나눴고, 그런 강한 의지를 봤거든요.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. 근데 사실은 더 긴 시간, 3개월, 4개월 지켜보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더, 어차피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, 우리가 진정성을 다 엿볼 수는 없겠지만, 그 부분을 사실 좀 서류화해서 조금 더 직접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, 그죠? 그 직접 문서를 만드시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알죠, 그죠? 네. 그 부분들 체계화해서 더 설문조사를 할 때, 또 더 우리가 더 질문을 할 때 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게, 진짜 호드라는 걸 처음 뵀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렇게 많이 키웠던. 근데 왜 호드였나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잖아요, 그 과정에서. 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고, 그래서 그분을 또 사람 복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, 또 한편으로 또 아픈 사람이고, 뭐 저희도 한편으로 아픈 사람일 수 있지만, 어떤 분야에 대해서, 이제 호드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, 그래서 치료 개념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사실 덜 했어요.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를 봤잖아요. 부딪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, 현장에서.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을,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서류화해서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한 걸, 지금 그 심터 소장님 말한 게 아니고,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또 다른 단체들에서 갈 때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,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조금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, 사실은. 무슨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, 저보다 실제로 이제 감정을 섞어가면서 현장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거 들으면 지금 우라통이 터지거나 눈물 흘릴 것 같아. 보니까 뭐 짧게라도, 아니면 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. 예.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어차피 지난 일이고 굳이 언급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건 그 지금 심터 소장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, 네. 우리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다른 곳에 갔을 때 보호소라는 곳은 우리가 다 알려져 있잖아요, 소장님. 그렇죠. 성향까지도. 근데 이건 그런 단계도 아니잖아요. 그냥 네. 호드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처음 갔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한 거잖아요. 다른 단체에서 나서지 못했고,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, 그렇게 했을 때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, 도움을 주는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, 앞으로도. 우리도 혹시라도.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도움의 말씀을,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. 직접적으로 그 지금 심터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. 수시로 소통도 하겠지만은, 수시로 뭐 전화통화라든가 뭐 대화를 통해서 일단 그 사람을 일단은 100% 믿지 말고, 듣는 입장이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좀 바라보고, 먼저 사전 판단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동정심이나 책임감 가지고만은 네, 안 된다는 거죠. 절대 안 돼요. 돕는 입장에서도. 네.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미로 저희가 도운다고 하더라도, 그 받으시는 분의 자세? 자세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뭐라고 해야 될지는 참. 우리네 의도와 네. 생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, 그죠? 네. 어쨌든 결과는 뭐 아주 만족하고, 앞으로도 또 관심과 관찰이, 또 지도가 편달이 필요하겠지만, 결과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.
일단 속은 시원해요. 네네. 근데 그 과정에서 아쉬움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저도 우리가 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.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저보다 직접. 네. 먼저 보시죠. 직접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세요. 꼭 하고 싶은 말. 조이야, 집에 가자. 지금 저희 다 수면이 부족해서 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빨리 한숨 자고 또 집으로 빨리 가서 현장에 복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또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바쁜 한 주가 될 거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